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수의 교회가 많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버렸다,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멸망을 받고 사망을 받고 그리고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고 기록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천국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배를 불 위해서 부른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 자기 육체를 채우기 위한 그런 자기의 부자 되는 것과 왕노릇 하는 것과 그런 것을 위해서 다시 나를 부른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구절절히 너희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돈을 사랑치 말라, 그것들이 일만하게 뿌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항상 천국을 사모하여 살라 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다수의 교회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창세 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된 구원의 역사의 표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그 아들과 그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 지구촌에 다 마귀의 역사로 아담과 같이 불순종해서 선악관을 따서 지옥의 판결을 받을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마지막 결말의 상징,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도구로, 이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창세전부터 계시록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시기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형상을 입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산 제물의 순교자가 되는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그것은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보호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앉아있는 그 보호자 옆으로 오는 그 영광인데 왜 십자가를 달게 지지 않고 자꾸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것은 결국 마귀의 역사에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꼬리로 자기 스스로가 바꾸는 그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교회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다 이 십자가의 도에 이르는 이 순교자의 정신이 있었던 그 교회의 감독자들로 해서 그 교회의 성도들로 해서 하나님의 기초석을 놓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족속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어요.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세상에서 뭐 유명타고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숫자가 있는 그런 교회를 하는 그 사람이 폐병에 걸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초기에 그분의 신앙이 어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위해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거지 중에 산거지 같은 그 김사만에게도 예, 부르짖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축복을 해 주셨는데 결말로 가면서 마귀에게 쏘아서 선악관을 딴 아담과 같이 육체를 입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한 번 사랑하고 두 번 사랑하고 세 번 사랑하고 자꾸 사랑하고 육체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예, 좋은 데서 잠을 자고 예,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면 아주 즐겁죠.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금 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예, 지옥으로 하나님 만들어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계속 연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주고 그 열두 지파가 그 열두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살라 했는데 그 초기의 은혜를 버리고 이스라엘이 예, 태어나서부터 여덟 살이 되기 전에 막 할례를 받고 성경을 막 구구절절히 막 외우기 시작해 다 뭐 그 랍비가 되는데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알고도 결국은 그들이 육체를 따라서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다 멸망, 출애굽해서도 다 멸망, 모세를 통한 홍해 바다를 가르고 장자를 쳐 죽이는 그런 역사와 반석을 쳐서 막 샘물이 나고요. 메추라기를 몰아서 막 그냥 고기를 달라니까 죽고. 그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다 행하고도 결국은 광야 사막 행진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도를 다 깨닫지 못하고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가 우리가 400년 동안 즐겁게 먹고 마시던 식물들, 고기들이 있으니 애굽으로 가자. 그 1세대를 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 모세요와 하나님을 쫓던 이제 요수아가 당신의 마음에 합해지니까 요수아의 기름을 부어서 2세대를 기름을 부어서 2세대가 이제 하나님과 요와 하나님 요수아의 말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저 여리고성 일곱 바퀴 도니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경의 그 역사를 다 배우고 알고도 왜 자꾸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런 역사를 따라서 예수님을 부르고 세상에 복을 달라고 사람 간에 자랑을 하고 그러는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대한민국과 세계를 치고 계시는 것은 결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이기고 나오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이 코로나에서 밀려서 교회 문을 닫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 얻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저희는 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 십자가가 뭡니까? 저희가 보험사의 일상생활하는 그 가족 안에서 저희가 죽는 것입니다.
저희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저희가 주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그 기업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으로 사는 것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주신 제십자가 달개지고 항상 기뻐하면서 주를 쫓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후반절에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지고 들어 죄사함을 얻고 그 짐승의 육체는 성소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열납함으로 하나님 그걸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줬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씩 밧줄을 메고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흠과 점이 있으면 지성소에서 살아나오지 못해요. 거기서 죽으니까 밧줄을 메서 묶고 들어갔다가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은 죽은 시체를 끌어내는 그 역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분이 지금 영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영문 밖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줬던 그 능력을 쥐고 영문 밖 골고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곳으로 너희도 나와라. 마청이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하고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셨으니 둘째 아우된 저희들이 마땅히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 가지고 우리도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제 십자가를 못 치는 것으로 족하겠지만 사명자가 되신 여러분, 전도사가 있습니까? 목사님 계십니까? 장로님들 계십니까? 사명자들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 그에게로 나아가자. 현재 지인 행영입니다. 피 흘림 없음 즉 죄사함이 없다 하셨는데 그 십자가에 지는 그 크기와 그 십자가 지고 피 흘리는 그 피를 쏟아내는 그 분량에 따라서 영혼의 구원의 숫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 교회가 다 세상을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육체로 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다시 개혁하고 진리의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저희가 하라는 것입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시니까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열방에 있던 어떤 교회보다 더 유명하게 해버리셨어요. 사단 마귀의 역사에
입소를 통해서 언론 방송과 코로나 방역 당국이 다둥둥을 해서 아주 그냥 대한민국에서 광주 안디옥교회가 모르는 사람이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현실이 광주 안디옥의 코로나의 모온상지다 같은 그런 식으로 마귀 역사가 알렸는데 이제 잠시 잠깐 후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읽는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여기 기름을 부어버리실 겁니다. 솔로몬 행각에 광야 모세 여호수아의 성막 지성소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임마누엘에 계신 그분이 하늘을 열어서 이 광주 지성소로 이 안디옥 교회로 빛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부어버리고 그러면 다시 세상은 놀라겠죠. 대한민국 교회가 기절을 하고 언론 방송 코로나 방역당국 입법사부 행정부의 관료들이 그때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달게 해주고 주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는 것보다 더한 행복과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물질적인 메타리아적인 그것으로 기쁨이 있지만 십자가를 지른 그곳에는 하늘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와 빛과 영광의 광채와 능력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로 기름 부으시기 때문에 저희는 바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염치 말라. 이 생의 자랑 너희가 이방의 육체를 쓰던 그것을 자랑하지 마라. 아니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가 장성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좀 더 거룩해졌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맡은 계신 그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온전한 띠지 못한 그 띠를 매지 못한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달게 해지고 갈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여러분 아시죠? 그 형제 공동체의 허물과 죄를 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그 부자였던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가 받았던 오성을 그대로 손, 발, 가슴, 머리에 받았습니다. 그리고도 자기 동료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고 붕대로 감고 손으로 감고 그런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니 주의 영이 그 프란시스코를 20피드, 30피드 띄워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몸무게가 있는데
공중에 떠서 기도를 합니다. 저희도 그래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십자가 도를 완전히 알지도 못한데 제가 일본에서 바다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를 쫓아서 바다를 걷던 베드로가 풍랑일야 그냥 빠져가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한 그 믿음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형상을 온전히 입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 천국이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어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서 저희의 형상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항상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염려나 여러분의 지금 걸려있는 병이나 질구나 무슨 사업에 뭐 잘 되고 안 되는 이런 문제나 이거는 하나의 가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다 버렸는데 원수로 생각하는데 저기 이 십자가를 사랑해서 날마다 중도를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동료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람처럼 떠다니게 합니다. 제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 기독종합상사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크리스천 퓨리라는 무역회사의 대표이사였어요. 제가 만드는 섬유가 5대양 6대주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트 볼셰비키 이르는 볼셰비키 아니라 저 하바로보스크 그리고 이르크츠크 그 일대의 그 통나무 들여와가지고 대한민국의 최초로 막 그냥 통나무 주택을 제가 공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보니 저는 금잔에 술을 마신 적도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가서 가장 제일 좋은 호텔에서 자고 유럽의 아니죠 중동의 왕자들 석유의 원산지인 그 왕자들이 이루 말았으면 달러를 가져가서 배팅을 하는데 그들과 하지 게임도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먹고 살던 그때는 아무런 평강이 없습니다. 그때도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아니 오늘 염소 먹기를 먹었는데 내일은 그보다 더 맛있는 양고기를 먹어요. 제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대통령이 타고 오는 그런 리무진을 타야 돼요. 육체는 마귀는 점진적으로 저희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도가 나서 가족이고 친구고 세상이고 태어나서부터 제가 알던 모든 사람이 원수가 돼요. 이 성일체 하나 들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광야에서 먹고 자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은 식당에 들어가서 먹다 남은 그것을 주스라도 먹기도 하고, 예. 또 산중에 있으면은 그냥 예. 모세가 40일 금식했는데 뭐 나라고 40일 못하나?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또 기도하고 자고 먹지 않았는데 어디서 의심이 나는지 몰라요. 거지처럼 밥을 얻어먹고 주워 먹는데 예. 거기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섞여서 예. 저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하고 사슴이 뛰는 뒷발의 힘을 주시는 겁니다. 전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하고 호화 낙낙하면서 먹고 살 때하고 지금 광야의 세례 요한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 얻어먹고 주워먹고 사는데 예. 날마다 천국입니다. 제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면 다수가 영접이 됩니다. 어찌 가히 세상에 군왕이라는 그 군이 있다 하더라도 예. 이런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깨닫고 애굽의 왕자를 버려버렸어. 애굽 왕자가 돼서 애굽에 나중에 황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걸 버려버렸어.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도 왜 자꾸 교회와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수가 왜 십자가를 버리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주구하는 사람, 없는 사람,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천하의 은과 금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객과 과부들에게 공개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의 소유로 생각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서 그 소유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들 공급하고 하나님의 지성소를 만들어가는 데 쓰여지는 소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 하셨어요. 너희는 온천에 담아서 만민에게 복음하고 모든 족속에 가서 너희가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가 주님께 받은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배웠습니다. 네. 돈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 있던 사람들은 돈으로 선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너희는 금이나 은이나 전대나 신을 신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렇게 제가 가봤더니 돈이 없어요.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이 제게 주신 사랑을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각 나라마다 소유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에게 사랑을 주고 저들에게 예수의 영을 주고 말씀을 주는데 저들의 소유를 저한테 다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돈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초기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모입니다. 제가 가는 사역지 아시아 21개국 가는 곳곳마다
현지의 사역자 목사들, 한국 선교사로부터 선교훈을 받는 그러한 현지의 목회자들, 성도들의 얘기를 뒤에서 듣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욕을 합니다. 자기들을 종 삼은 거 자기들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 다수는 또 저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돈을 안 주면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덤벼든대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자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냐고요. 제가 전대가 없이 막 가는데 지나가는 그 거지 형제들이 나보다 더 자기들이 좀 거지가 덜 된 모양처럼 사탕 몇 개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스리랑카에서인가 제가 방글라데시인가 하여튼 가난한 날 그 제가 사탕 세 개를 받아가서 하나는 입에 넣고 이제 기차를 타고 콜롬보에서 저 캔디 스리랑카 그 산악지대 캔디를 가는 그 기차관이었네요. 그 하나를 먹고 두 개 사탕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앞자리에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아예 그냥 뭐 반갑다 그러고 막 이렇게. 그 제 앞에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내가 이제 새 사탕 두 개 나온 거를 사탕 크지도 않아, 우리 손가락 요 미디 하나 정도 돼. 아 그걸 하나를 줬더니 그 목사가 그 사탕을 세 개를 쪼개가지고 이빨로 쪼개가지고 세 쪽을 만들어서 자기 세 사람이 나눠 먹더라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이 일년 가야 사탕 하나 먹을까 말까 한대요. 제가 제 앞에 있는 이 가난한 목회자보다 저는 전대 없이 갔는데 이 부자가 됐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써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 있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가난해서 거지가 됐다는 거 그거 하나로 그냥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십자가 버리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땅이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쫓아갑니까? 그러니 다수의 이방인들 다수의 인간들은 귀가 간지러워서 자기에게 채워지는 그 욕심, 자기가 성취하지 못한 그런 세상 복락, 이것을 그런 메시지를 주는 교회가 자기 마음에 합한 거야. 그냥 그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귀를 긁어주고 자기가 타켓으로 세워놓고 예수로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성취해 주니까 아 십자가 이거 도저히 줄 수 없어. 나는 지금 세상에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 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그거로 메시지를 주니까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선포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서 세상 것으로 만들어서 짬뽕 짜장면을 만들어서 먹이니 그것이 좋다고 막 몰려드는 제가 언제는 아마 소광석이한테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신학으로는 제 선배인데 세상으로 난 게 보여요. 문정권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지원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목사의 엄청난 숫자가 있고 합동측의 총회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 할 때 저희가 옳은 것이고 그분이 저희를 높일 때 저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은 주님이 높임을 주더라도 그것을 거절해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십자가 달게 해주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 가지고 영문바 골고다 죽게로 갔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했다고 바울 서신 13권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오늘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 바울 서신 13권을 따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다음에 저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그대로 이 말씀에 중에 움직여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을 지켜 순종했다 행했다 그 하늘의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울에게 부으신 것이 오늘 저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단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희 자랑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바울 서신 반도 못 따라갔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거의 비슷하게 저한테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광주 안디옥 교회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광주를 뒤집어 놓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뒤집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을 것입니다. 세계를 뒤집을 것입니다. 자기 동무들끼리 칼로 치고받고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뒤집어요. 그것도 안 되면 천사를 통해서 뒤집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형제 자매 되신 지체 여러분, 광주 안디옥 교회에 주신 사명을 세계 복음화의 그 사명으로 알고 합력해서 한 띠를 메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세우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꿈으로 이동환 장로님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게 웬만해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표적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도다. 저희는 물을 좀 보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이스라엘처럼 좀 행하는 걸 보고 막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피 흘려 완성해 주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그도다. 예수 그리스도 열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3년을 쫓아다니면서도 다 도망을 쳤습니다. 우린 그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그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주의 열두 제자보다 주님이 더 크다고 인정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주의 길을 함께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